요 이쁘죠 여러분? 이 레이스 브로치입니다. 약간 조금 더 단정한 이렇게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오늘은 제가 브로치 만들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몇 달 전부터 옷에 다는 브로치에 약간 삘이 꽂혔어요. 그래서 이 브로치를 사려고 인터넷을 막 찾아봤는데 제가 마음에 드는 브로치 가격이 한 2만원에서 3만원, 막 비싸면 막 4만원대까지 이렇게 가더라고요. 뭐 저렴한 거는 몇천원짜리도 있었지만 가격도 생각보다 많이 나가고, 또 자세히 보니까 제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브로치를 만들어서 저도 착용을 하고, 저처럼 이렇게 브로치도 갖고 싶으시고 또 관심이 있으신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드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브로치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두 개는요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한번 테스트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짠! 어때요? 이쁘지 않나요?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저는 이제 약간 흰 색깔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흰색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밋밋한 블라우스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꽂아주면, 자, 훨씬 화사해 보이죠? 이렇게 브로치를 열면 훨씬 화사해 보이고 예쁘지 않나요? 오늘은 제가 이 브로치를 여러 가지 스타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메일 주소로 이름, 주소,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제가 랜덤으로 추첨을 해서, 이 브로치도 랜덤입니다, 랜덤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브로치를 만들 재료인데요, 저는 동대문 부자재 상가에 가서 브로치 재료들 구입을 했고요. 혹시나 저처럼 브로치를 만들고 싶어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이 재료들을 얼마 주고 샀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동대문 부자재 상가에 가서 다 영수증을 받아왔어요. 이게 얼마인 거지? 제가 지금 이거를 산 지가 두 달이 넘었네요. 네, 두 달이 넘어서 뭐가 뭔지 잘 구분이 안 가는데, 이 리본 한 롤에 24,0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요게 좀 비싼 리본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예쁜 것 같아서 요거를 구입을 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레이스가 달린 리본인데요, 이거는 한 롤에 15,0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 있잖아요, 요걸 뭐라 그러죠? 요거 두 개에 12,000원? 그리고 요거 10개에 15,000원 주고 구입을 한 것 같아요. 요게 조금 더 사이즈가 크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12개에 27,000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브로치 뒤에 다는 거. 요거는 20개 해서 8,000원에 구입을 한 것 같아요. 10개 들어있는 거 맞나? 하나, 둘, 셋. 아, 10개 들어있다, 10개. 요거 이렇게 뒤에 브로치에 다는 핀 10개에 4,000원입니다 제가 산 거는 이렇게 뒤에 보시면 이렇게 두 개로 돼 있어요. 옷에 상처를 내고 싶지 않을 때는 요걸 이렇게 찝고, 괜찮다, 좀 단단하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할 때는 요걸로 이렇게 찝으시면 되니까 이게 좀 편리할 것 같아서 요걸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것보다 이렇게 두 개가 같이 붙어있는 게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더 편리할 것 같아서 네, 요걸로 구입을 했습니다. 뒷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다이소에서 좀 잘 되는 가위, 스튼 다용도 가위, 요걸 이렇게 5,000원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일론 실, 이것도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는데요, 혹시나 바느질 할 일이 있을 것 같아서 구입을 했어요. 이 천을 보시면 이게 약간 투명색이잖아요. 그래서 흰 색깔 실 같은 걸 쓰면 좀 티가 날 것 같아서 한번 나일론 실로 구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거는 글루건하고 글루건 심, 이건 원래 집에 있었던 건데 3,000원, 1,000원인가? 기억이 안 나요. 원래 집에 있었던 거라서. 요거는 집에 있는 바느질 세트, 이렇게 재료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글루가 녹아야 되니까 글루건을 꽂아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글루를 꽂아줬고요, 옆에서 얘는 데워주도록 할게요. 먼저 리본 크기를 얼만큼 크게 할 건지 이렇게 손으로 잡아줍니다. 저는 좀 약간 과한 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처음에는 요렇게 요렇게 한 번에 잘라갖고 여기를 이렇게 같이 묶어줬는데 별로 리본이 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따로 잘라갖고 붙이는 게 훨씬 이쁘더라고요. 먼저 한쪽 리본을 요만하게 하면 이쁠 것 같아요. 요만큼 잘라줄게요. 이 리본을 또 크기에 맞춰서 반대편 리본도 잘라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가 생겼잖아요. 두 개를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지금 생각이 든 건데 제가 약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더 쉽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할 때는 더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게 빨리 녹아야 되는데 글루가 아직 안 녹아서 글루가 녹기 전에 이 밑에 있는 리본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리본이 약간 안 좋은 게 있는데요, 뭐냐면요, 여기가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어붙인 그런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별로 안 이쁜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그냥 잘라내고 이 윗부분부터 이렇게 해갖고 할게요. 이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이 부분이 되게 좀 별로인 것 같아요. 리본은 이쁜데 여기 리본 밑에는 약간 사선이 이쁘잖아요. 그래서 밑에는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자, 이렇게 리본 밑에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리본을 잘랐잖아요. 이렇게 한 겹만 하면 별로 안 예쁘니까 이것보다 조금 더 작게 해서 두 겹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작은 리본 하나, 이 작은 리본을 먼저 이렇게 붙여줄게요. 자, 이렇게 작은 리본이 하나 만들어졌잖아요. 짠, 이렇게 작은 리본. 그리고 아까 자른 이 큰 리본. 제가 바보같이 이렇게 두 개로 잘랐어요. 그냥 하나로 잘라갖고 하면 되는데 바보같이 두 개로 잘랐네요. 이 큰 리본 위에 이 작은 리본을 붙일 건데요. 이 큰 리본과 작은 리본 아래에는 이렇게 밑으로 빠지는 이 리본이 있어야겠죠? 이 리본을 또 이것도 하나만 있으면 별로 안 예쁘니까 이것보다 조금 더 작게 이렇게 두 장 붙여서 요렇게 붙여줍니다. 요렇게. 이렇게 글루를 살짝살짝만 발라서 요렇게 바른 다음에 이렇게 뭉쳐주면 돼요. 이렇게 뭉쳐줍니다. 큰 리본을 이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이 큰 리본에다가 얘를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양쪽 리본이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이 리본 위에다가 요 작은 리본 아까 만든 거를 붙여줄 겁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 위에다가 이 작은 리본을 한 번 더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짠! 그러면 이렇게 리본이 완성이 됐잖아요. 아까 남은 이 천으로 이렇게 한 번 감싸줄게요. 이렇게 리본이 완성이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리본만 하면 밋밋하니까 이렇게 밋밋한 리본에다가 요거를 이렇게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나일론 실을 이용해서 먼저 실로 꿰매서 한번 달아주고 글루건으로 해서 이중으로 달아줄게요. 혹시나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근데 이게 제가 프로가 아니라 그냥 만드는 거다 보니까 AS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자, 나일론 실을 여기 진주 뒤에 보시면 요런 게 있어요. 여기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실로 연결을 해줄게요. 짠! 이렇게 나일론 실로 달아줬는데요. 투명색이라서 티가 하나도 안 나요. 그래도 혹시나 이게 실이 끊어질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글루건을 묻혀서 한 번 더 강하게 이렇게 눌러서 마무리를 지워줄게요. 진주까지 다 글루건으로 붙여서 마무리를 지어줬습니다. 그러면 여기 뒤에다가 브로치를 걸 수 있게 요거를 달아줘야 되잖아요. 여기 안에다가 글루건을 묻혀서 이렇게 눌러서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뜨거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글루건이 엄청 뜨거워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밑에 리본 있잖아요. 여기를 사선으로 잘라줄게요. 됐다. 짠! 이렇게 브로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너무 이쁘지 않나요, 여러분? 여기 뒤에는 제가 좀 덕지덕지 글루건 붙여갖고 약간 더러울 수가 있어요. 그래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짠! 자, 그러면 그 다음 리본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조금 베이직한 브로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건 좀 심플하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너무 심플한가요? 전 거에 비해서? 짠! 두 번째 브로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글루건이 이렇게 눌러야지만 나와요. 오우. 이걸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별로 안 예쁜 것 같아요. 얘로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짠! 이렇게 세 번째 브로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우~ 이거를 몇 개를 만들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나름 꼼꼼하게 하려고 하고 있긴 한데 여러분 마음에 드실지 잘 모르겠네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옷핀으로 쓰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옷핀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이렇게 집게로 옷에다가 집어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오늘 레이스 브로치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오,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리네요. 지금 2시간 정도 계속 만들었는데 3개밖에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단 촬영은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택배를 붙이기 전에 더 만약에 더 만들 수 있다면 더 만들어서 더 많은 분들에게 보내드리고 그게 안 된다면 일단 세 분한테 제가 만든 레이스 브로치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만든 거는요 바로 이 레이스 브로치인데요. 요거 이쁘죠 여러분? 저는요 요게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은 짠! 바로 이 레이스 브로치입니다. 3번은 약간 조금 더 단정한 레이스 브로치입니다. 랜덤으로 발송해드리니까 어떤 게 마음에 드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이렇게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브로치는요 이렇게 블라우스에다가 다셔도 이쁘고 원래는 이렇게 블라우스용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어울리는 가방이 있다면 어울리는 가방에도 이렇게 달아주시면 되게 포인트가 되면서 이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쁘지 않나요? 제가 좋아하는 가방인데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리본 브로치로 포인트를 주셔도 이쁠 것 같습니다. 짠! 그럼 여러분 많은 참여해주시고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얼마 없어서 당첨 확률이 좀 높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저한테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